머리가 좀 바뀌었어요. 머리가 마음에 들어요? 네. 아, 마음에 들어요. 이야. 승우 머리가 자꾸 커지고 있어요. 머리가 커진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승우가 얼마 전에 신체 검사를 했었는데 네. 머리 큰 걸로 100명 중에 300을 했어요. 그래서 티셔츠 벗을 때마다 자꾸 머리가 걸렸는데 제가 맨날 그러면서 머리 크다고 놀렸었거든요. 네. 그러면 엄마가 에이 왜 티셔츠가 작은 거야 이랬었는데 엄마 내 말이 맞지? 다이 말이 맞았어요. 이렇게 티셔츠 갈아입힐 네네. 때 여기 딱 꽂혀서 안 빠지는 거여서 아 이래서 겨우 뺐는데 꼭 그래서 왜 옷을 이따위로 만들지? 알고 보니까 머리가 너무 큰 거예요. 승우야 사실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 커도 괜찮지? 아 그럼요. 머리가 큰데 네, 머리 크면 똑똑한 거예요. 아 머리가 크면 똑똑하대요. 그렇죠. 맞아요. 네. 또 그런 것만은 아니야. 그런 것만은 아니야. 네. 아니 우리 네. 마음고는 뭐 머리에 뭘 쓰고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유치원에서 만들었는데 네. 옛날 고구려 왕이 쓰던 거예요. 와 고구려 왕이? 고구려 왕이 쓰던 거야. 야 마음아 너 고구려가 뭔지 알아?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데인데 고구려에는 산도 많고 고구려 사람들이 사냥도 잘했어요. 우리 주녀들이 말이죠. 우리 역사도 잘 알고 네. 아, 똑똑하네요. 자, 똘똘한 우리 주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공감 토크. 자, 김국지 씨,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주워 담고 싶은 우리 가족의 최대 말 실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입안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뱉고 나면 그 주워 담기가 참 힘들어요. 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말 실수네요. 아빠 미쳤어? 오. 이거 누구예요? 아, 여준군 얘기해봐요. 아, 여준군이 아빠한테 미쳤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제가 실수로 그런 말을 했어요. 와, 왜 아빠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저번에 아빠랑 같이 스프레키즈를 했어요. 근데 제가 목이 길고 등에 검은 점이 있네 동물이라고 아빠 뭐예요 했는데 아빠가 사자? 길에? 이래서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 미쳤어?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안효준 오늘 네 조금 징계 좀 받아야겠구나 이랬어요. 여준군은 징계라는 단어를 알아요? 네, 그걸 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요? 사나이는 잘못하면 혼나야죠. 징계 받았어요, 여준군? 네. 징계 받아 어떻게 받았어요, 주라? 정신 모자, 정신 모자 이렇게 혼났어요.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하세요. 정신 모자, 정. 아니 여섯 살인데도 팔굽혀펴기가 가능하네요. 저희 집은 첫째 딸부터 네. 주로 이제 그 징계 받을 때 육체 훈련으로 체력 단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오리 걸음 뭐 팔굽혀펴기 이런 걸 시키는데 여준이가 팔굽혀펴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 그래도 그치질 않는 거예요. 계속했는데 여준아 너 그때 징계 받을 때 힘들지 않았어? 나는 사나이여서 괜찮아. 아, 그때 그랬어. 여준이는 저기 팔굽혀펴기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60개요. 60개 못하죠. 60개 어떻게 해. 난 팔굽혀펴기 4살 때부터 했어요. 해볼래요? 망고. 망고. 해봐. 정신통이 나면서. 우와. 제대로 하는데. 얘도 FM이야. 지야. 여준아, 너 힘들게 해봐, 여준아. 여준아. 아니, 왜 이래요, 왜? 자, 기상. 팔굽혀펴기가 전신 운동이잖아요. 체력 단련의 최고예요. 근데 말 실수를 하면 엄청 혼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만 말해. 그래서
알겠으니 그만만은. 알았으니까 그만하라. 선생님 변치 않네. 변치 않아. 알겠으니까 그만 말하라. 친구한테는 지적받고 싶지 않아. 그래. 아빠한테 혼나는 건 내가 허락하지.